여기저기 먹을 것이 넘쳐 흘러 배고픈 동물이 없으니 음식을 주고 놈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틀려버렸고, 그렇다면 동물들한테 이 내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호 의료기술점 있나? 그럼요. 상처에 빨간 약 바를 줄은 알아요. 머리가 나빠 안 되겠지만요. 여왕님은 모든 게 뛰어나시니까 의사로 변장을 샥 하셔갖고요. 저는 간호사, 얘는 간호보조. 어여, 난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아픔을 줄 수는 있지만 치료할 줄은 몰라. 여왕님, 뇌거나 신경계통 뇌질환 등은 눈에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약국에서 드링크제나 마시는 수준의 의약 상식으로는 돌팔이 의사 흉내도 힘들 거예요. 외과는 상처난 곳을 꿰매고 빨간 약 바르고 소독된 거지로 덮은 후에 붕대로 감아주면 상황이 끝이거든요. 의술이신 통치 않아도 동물들에게는 통할 거예요. 여왕님, 저 똑똑하죠? 네가 뭘 모르는구나. 이 정도의 가벼운 상처는 이런 연고만 있어도 해결되지만 팔다리가 부러진 동물들을 치료하려면 마취는 기본이지, 꿰매야지, 묶어야지, 약 발라야지, 진단서도 발급해야지. 또 거기다가... 이거 참 아이디언 기발한데 실행할 방법이 없으니. 아하! 여왕님, 이빨은 어떨까요? 이빨? 누런이는 닦아주고, 이빨에 낀 음식물은 이쑤시개로 파주고, 이빨이 아플 땐 진통제, 썩은 이빨은 꼬박꼬박고, 늙고 병들어서 이빨이 모두 빠져 제대로 씹지 못하고 오물거리는 동물에게는 틀니들. 그래, 좋다. 치과로 하자. 너희들은 밖으로 나가서 치과 기구하고 동물 틀니를 구해가지고 오너라. 자자자, 빨리빨리빨리!